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지금부터 더스타와 함께 이제껏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는 저희 휴대폰 갤러리를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제 추억을 되돌아봤는데 그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나 기억에 남았던 사진들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진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 있을지 함께 보시죠. 그럼 이주승의 더스타 오픈 더 갤러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둘기 아저씨 구성환 씨랑 함께 2017년 11월 3일이네요. 이때가 이제 뉴욕이에요. 뉴욕. 뉴욕 여행을 저희가 한 2주 동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해외 여행을 형이랑 처음 가봐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기도 보시면 되게 폼을 많이 잡죠. 미국 사람인 척. 요거는 제가 이제 처음 연출했을 때 혈안이라는 단편 영화 연출을 했을 때 사진이고 제가 촬영장에 사실 거의 안경 쓴 역할 별로 없어서 안경 쓴 일 별로 없는데 안경 쓰고 되게 후질근하게 이렇게 촬영에 임하니까 되게 특별한 기억이에요. 이건 또 이제 성환이 형과 강원도인가 여기가? 강원도 바다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그냥 돗자리 깔고 한잔하고 둘 다 아이여서 사람 많은 데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여기도 이제 평범한 날들이라는 영화로 처음 제가 해외 영화제, 두바이 영화제 갔을 때 사진이고 굉장히 좋은 호텔 주셔서 어디로 이동하려면 항상 인공 그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예린 나왔죠. 이건 이제 이번에 개봉한 다우렌의 결혼 아지나 바잔 배우와 함께 이제 찍었던 사진이고 카자흐스탄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이제 찍었고 한 달을 찍었지만 휴차가 한 15일 정도? 그러니까 뭐 하루 찍고 하루 휴차하고 뭐 이렇게 촬영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그 마을 사티 마을이라는 곳인데 그곳을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쉬면서 되게 막 놀기도 하고 되게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니고 성환이 형이랑 같은 방을 썼는데 형은 또 이제 코를 잘 걸고 그 굉장히 그 해외 생활에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자고 자주 씻고 수건도 제가 모자라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개씩 나오는데 세 개를 쓰시거나 네 개를 쓰셔가지고 정말 샤워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통스러웠던 기억. 근데 카자흐스탄 나라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빨래해서 널어놓으면 오후 오면 다 말라있어요. 그 정도로 건조하고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이제 찐덕거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환이 형이 선크림 안 바르고 돌아다니다가 백반증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여기가 이제 숙소예요. 여기 저희 숙소 사진인데 여기서 이제 성환이 형하고 같이 방을 쓰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죠. 이게 약간 널뛰기 같은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한국에도 있지 않나 이건? 그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이거는 이제 콜사이 호수라고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굉장히 유명한 호수인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콜사이 호수. 이거는 이제 제 친형이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 형 보러 가서 봤던 굉장히 큰 부처님 기억이 많이 남아요. 아 정말 저런 거대한 조형물이 있구나 하는 그런 기억. 요거는 이제 저희 나온산 팀에서 저 닮았다고 지금 유명하거든요. 얼굴무늬 수막새라고 경주 가면 볼 수 있는 요걸로 케이크를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재밌었던 기억. 요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연출했던 돛대라는 작품인데 제가 여기서는 주인공 역할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이상희 배우님 이번에 여우 조연상 받으셨죠. 너무 영광이었죠.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우이 누나랑 처음 같이 드라마를 찍었을 때인데 되게 썸 타는 역할이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이제 소설포비아라는 영화에서 변요한 배우랑 같이 찍었던 사진. 이때 굉장히 지금 너무 잘 됐잖아요. 다들 이 배우들이 준열이 형도 있고 요한이 형도 있고 근데 참 이때 기억이 너무나 그냥 배우를 꿈꾸는 그 촬영 현장이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막 서로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그런 욕심 없이 막 즐겼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되게 뭔가 고등학교 동창 같은 느낌이랄까? 뭔가 대학 가기 전? 그래서 되게 어린 시절 같이 느껴져요. 사실 군대 갔다 오고 난 뒤인데 그래도 저희가 20대 뭐 중반이었으니까 되게 친하게 잘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즐겼던 기억이 있어요. 요한이 형이 이렇게 웃고 되게 개구장에 웃고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도 엄청 개구지고 그래서 형 때문에 웃어서 NG 난 적이 한두 번이에요. 정말 너무 웃긴 사람이라서 그래서 다음에 꼭 다시 그 뒤로 작품에서 아직 못 만났는데 꼭 다시 한번 연기를 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셔틀콕이라는 영화 때 이제 태용이 그리고 예지 누나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 태용이 같은 경우는 쌍둥이에요. 근데 한
5년 전에 목욕탕에서 만났어요. 저보다 크더라고요, 키가. 쌍둥이 둘 다. 지금 두 친구 다 아무튼 되게 잘생기고 되게 멋진 성인이 됐습니다. 예, 네, 요랬던 쌍둥이가 최근에 봤더니만 엄청 커져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건 이번에 이제 이탈리아 우디네 영화제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었던 게 밤 12시 상영이었는데 아 관객 없으면 어떡하지? 1000석이나 돼요 거기가. 1200석인가? 근데 꽉 차고 박수를 한 10분 동안 쳐주시고 끝나고도 한 10분 쳐주시고 되게 영화를 사랑하는 나라구나 많이 느꼈던 기억. 그리고 굉장히 아무튼 기분 좋았어요. 되게 좋은 기운을 얻고 갔어요. 이건 이제 작년에 했던 테베랜드라는 연극인데 우리 팀들이에요. 배우가 2인극인데 이제 두 명의 인물이 트리플이어서 딱 여섯 배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작품, 3시간이 넘는 2인극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족처럼 똘똘 뭉쳐서 연습을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붙어서 살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너무 사랑하는 팀이에요. 여기는 이제 모래에도 꽃이 핀다 팀들인데 장동현 배우, 문종석 배우, 이재준, 이주명, 김보라 배우 지금도 너무 친하고 단독방도 있어요. 저희 여섯 명이 너무 친해서 되게 작품도 남았지만 정말 친한 친구들이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죠.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아까 이제 이상희 배우랑 같이 찍었던 도떼라는 단편 영화 찍을 때 갈매기 소품이 나오는데 이제 이 씬에는 안 나오는데 원래 바다에 안 나오는데 이 소품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놔두게 돼서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씬이 아예 다른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주승의 더 스타 오픈 더 갤러리였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더 재밌는 더 스타 영상으로 만나요.